네,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.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경남 기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했고 이 성 회장 사면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도 수사 대상입니다. 검찰은 2008년 1월 두 번째 사면을 전후해 5천만 원 상당의 뭉칫돈이 두 차례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변호인 측은 사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이 돈이 사면 로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성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에 16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해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첫 번째 사면을 받습니다. 그런데 석 달 뒤 경남기업에선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친분이 두터운 김모 씨가 임원으로 승진합니다. 경남기업 관계자는 사면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두 번째 사면 때도 의혹이 많습니다. 2007년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돌연 상고를 포기하고 한 달 만인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사로 명단이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사면이 이뤄집니다. 검찰은 이때도 로비가 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전병남입니다.